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시작할 콘텐츠는 바이퍼가 거의 지금 신직업화가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처음에는 서머솔트 킥이에요. 여름소금 킥이라고 했던 서머솔트 킥이고요. 자, 이렇게 돌아가네요. 자, 그리고 풀점. 자, 파란색으로 통일이 됐네요. 파란색으로. 자, 쇼크웨이브 격투 스킬이라고 하네요. 격투 스킬. 그리고 다음은 볼섹스 점프. 자, 바이퍼가 위점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와, 바이퍼가 드디어 위점이 생겼어요. 자, 일단은 풀점 중에는 위점이 따로 안되고 그냥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위점 같네요. 다음 시스터 패트. 이거 성유령을 좀 읽어봅시다. 일정 시간마다 격투 스킬 발동시 수령의 힘이 주변의 적을 스스로 공격하고 온오프 스킬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스킬을 쓰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와, 용이 나가는데 이게 일단은 좀 셉니다. 용이 이게 4차로 쭉 가는 거죠. 이게 아마 강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들은 이제 너클 부스터가 패시브화가 되고 힘이 20이 붙었습니다. 자, 다음 스크류 펀치 돌진기죠. 자, 돌진기 공격 중에서도 캔슬이 가능한 돌진이네요. 이런 식으로 캔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약간 퍽퍽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조금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자, 터닝킥 3차 기술이고요. 3차 사냥 스킬 같아요, 이거는요. 오호, 좀 멋있네요 이거. 자, 서페스트 스톤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서페스트 스톤 5개를 소모하면 강한 수령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어설트 상대가 된다. 수령 스킬 대신에 어설트 스킬이 발동되고 어설트 스킬 1회 사용 시 어설트 상태는 해제된다. 스택을 5개를 다 소모를 해볼게요. 아, 지금 봤어요 방금. 어설트 스킬. 자, 5스택.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발동하면은 이제 또 바닥에서 나가는 거지.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자, 피스트 일레이지. 방금 이렇게 쓴 거 이거죠. 네, 피스트 일레이지고요. 자, 그리고 훅범버입니다. 훅범버. 이거는 사냥터 사냥 스킬인 것 같아요. 오, 이거 사냥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위에 축도 괜찮아서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버비. 야, 버비가 이게 좀, 이게 좀 말 안 되는데. 야, 이거 맞아 이거? 야, 이거 점프 디바이드가 아니고 점프 바이퍼 생겼어. 자, 바이퍼지션은 버프 스킬입니다. 원래 공격력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제가 소신발언을 하겠습니다. 바이퍼 공포율이 너무 안 좋아요. 최종 데미지로 바꿔주는가 해두세요. 투자 효율이 너무 안 나와. 이렇게 공포를 퍼주면은 이게 진짜 답이 없습니다. 네, 바이퍼 지전 이펙트입니다. 자, 타임리프 이펙트. 원래 조그만한 시계였거든. 이펙트 변경이 되긴 했구나. 자, 그리고 다음 윈드 부스터. 야, 이거는 약간 스트라이커 느낌이다. 자, 그리고 하이퍼 스킬. 수령의 의지는 지속적 중첩 갱신이 가능.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무한 유지라는 건데. 자, 의지는 그래도 은근히 금방 차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꺼뜨려 먹고 한번 해보죠. 아, 스택이 하나씩 줄어드네. 아, 이러면은 나쁘지 않아요. 이게 확 꺼지면 문제가 되는데 스택을 하나씩 까먹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상시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페퍼퍼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재사용 대기 시간 없애면은 페퍼퍼에 넣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스티뮬레이트. 오, 스티뮬레이트. 이렇게 지속중 서펜트 버스트, 서펜트 스크류 대기 시간 감소라고. 그럼 이게 좀 더 빨리 나가는 거네요? 아, 이거 좀 큰 스킬이 큰데? 옛날에 드래곤 스트라이크라고 최종 데미지를 발라야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 없어도 되니까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그리고 가드 크러쉬. 이거를 내가 또 말을 안 했네. 이게 가드 크러쉬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는 확률 40%의 확률로 100% 가드 무시였나? 이게 방문 44%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야, 근데 야, 예전처럼 에너지가 없는데 서펜트를 뭘로 쓰는 거야? 아, 서펜트 설명이 아예 바뀌어버렸네. 활성화 시 100회 공격 가능. 100회 공격 가능? 보스 몬스터 공격 시 3회 공격할 때마다 1회 카운트. 야, 그냥 지금, 야, 이거 그냥 무한이잖아. 그냥 무한이지잖아. 보스는 그냥 무한이네요. 끊기질 않네. 일반 몬서 40마리 처치 시마다 재사용 대기 시간 10초 감소. 야, 그냥 내 백인데 얘는? 야, 이거 바이퍼 떡상이다. 네. 네, 바이 이티기어도 버그 픽스 되면은 무한 유지야. 여기 같은 경우. 한번 사냥기어 써볼까? 자.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아 이게 뭐야. 아니 아 이거 야 이거 사기 캐를 만들어 놨네. 야 점피보다 좋은데 이거? 아 이거 말이 돼? 야 이 서펜트, 야 이 서펜트 왜 써? 아 이게 제 거짓말이 아니고 서펜트 왜 쓰는지 모르겠어. 이게 더 편해. 아 슈점 서브 사냥해 달라고. 어 이거. 아 이거 잠깐만. 아 이렇게 사냥하면 좀 말이 안 되는데 또? 이거 빌드 잘 잡고 하면 괜찮겠다. 어 이런 식으로 빌드 잡고 이거 슈점 사냥. 아이 참. 뭐 안 훔쳐진다고요? 안 훔쳐져요? 아, 훔쳐지? 진짜 사냥에서는 거의 패왕급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극대기 한번 써보자. 자 갑시다. 잘 들어갔네. 아까보다 잘 들어갔다. 스위미하고 크니까. 아 원격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두 번 나갔어. 이걸 한 번 더 안 썼구나.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알았는데 이거 누르고 있으면 그냥 끊기는데? 그냥 한 번만 딱 눌러야 돼. 아 이거는 그래서 약간 조금 어 이거는 실수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전분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서펜트가 가장 크긴 하네. 피인레도 크고 지금 보면은 라폼은 내가 아까 잘못 날렸는데. 야 이거 라이트닝 폼이 원래 이렇게 셌나? 어 이거 두 발 날렸는데 지금 17% 먹었다고. 이거 한번 다시 눌러볼게. 잠깐만 꾹 누르고 있으면 터지나? 아 맞네. 이거 꾹 누르면 터져요.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조작감 좀 바꿔줘야 돼 이거. 오케이 갑시다. 아 이거 또 아 예 됐어.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어 여기서 한번 더 찐박하면은 욕먹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캡틴 갑시다. 오케이.